낭만서점 25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낭만서점의 허나몽이 아니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주만이죠? 네. 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의 포맷이 바뀌게 되었어요. 아, 포맷이 바뀌나요? 낭만서점이 팟캐스트를 위주로 저희가 방송을 꾸려왔잖아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방송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팟캐스트보다는 영상 체제로 변하는 게 낫다라는 회의를 하게 됐어요.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느낀 건 아니고요. 저는 낭만서점에서 하차하게 됐고요. 네. 근데 낭만서점에는 또 코너가 있잖아요. 예, 고민상담소. 네. 예. 프로해결러 북신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북신해 북과 시네마를 네. 합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프로 해결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허위평론가님은 문학으로, 저는 영화로 풀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독립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길게 방송을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게 제가 책의 이른바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요약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기에 편하게 하지만 알차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클래식 편도 진행되고 있는데 김성현 배우님과 또 노태훈 평론가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도 예,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저희 낭만서점 독서클럽 5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아, 참 5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5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네.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쉬운 사연도 있었죠. 네. 그 5기도 아쉬움을 달래는 차원에서 새로운 6기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프로그램도 좀 변화될 듯 싶어요. 다양한 채널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양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낭만서점 기존 포맷 마지막 방송 특별히 저희가 이 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책, 섬에 있는 서점을 네. 준비하신 거죠? 이 낭만서점이 계속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낭만서점이 앞으로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자,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개브리엘 제빈 같은 경우는 독특한 시선과 재치 있는 구성, 유머러스한 문체로 청소년 문제부터 여성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지금 발표한다는 작가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고 또 이 작품 외에도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를 그려낸 소설 영, 제인 영, 마가렛타운, 다른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등의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영문학과에서는 그러니까 영문학의 고전들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유명 대학을 나온 또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책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아요. 그렇죠. 네, 책에 대한 논평도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합니다.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섬에 있는 서점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서술 부분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작품들이 언급이 돼요. 그 중에는 읽은 작품도 있을 거고 또 읽지 못했는데 여기서 언급됐기 때문에 읽고 싶은 작품도 있을 거고 아마 또 책을 읽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작품이 섬에 있는 서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앨리스 섬에 있는 서점 주인인 AJ 피클입니다. 네. 뭐 피클이 혹은 AJ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피클이는 원래 이곳 출신인 아내와 둘이서 서점을 열었는데요. 불의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서점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이 아내와의 사별 후에 안 그래도 예민했던 피클이는 더욱 괴팍해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피클이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피크리가 은퇴 후에 먹고 살 자금으로 마련해둔 에드가 앨런 포의 희귀본 시집, 이 테멀레인을 도난당한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피크리의 서점에 두돌된 아기를 놓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이름이 마야죠. 네. 이 두 가지 사건을 과연 서점 주인인 피크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각 장마다 주인공이 좋아하는 단편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쵸. 이 챕터의 제목 자체가 소설의
제목이기도 해요. 맞아요. 리츠 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 이건 스코피츠 제럴드의 중편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2부에 보면 고자지라는 심장. 저는 이 작품 하나 읽어봤네요. 네. 에드가 알렌 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문학의 고전들이 네. 여기 쭉 언급이 되어 있고 그렇죠. 또 피크리의 논평이 여기 실려 있는데요. 네, 이 논평이 독특한 게 단순하게 책의 리뷰만 한 게 아니라 그 리뷰를 통해서 아까 이제 줄거리에서 소개해 줬듯이 피크리가 이 리뷰를 통해서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간접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리가 보게 되면 성격이 그렇게 막 살가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또 딸에 대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AJ가 서점 주인인데 네. 이 미국에서는 출판사 영업사원이 여기에 와서 이 서점에 저희 출판사 책을 좀 들여놔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나 봐요. 어밀리아가 피크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 출판사 책을 좀 구입하시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피크리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아, 이 책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는 어떤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까다로운 거죠. 홍남평론가님이 그 부분 좀 읽어주시죠. 네. 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종말물, 죽은 사람이 화자거나 마술적 리얼리즘을 싫어합니다. 딴에는 기발하답시고 쓴 실험적 기법, 이것저것 번잡하게 사용한 서체,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파 등 괜히 요란 떠는 짓에는 근본적으로 끌리지 않아요. 홀로코스트나 뭐 그런 건 세계적 규모의 심각한 비극에 관한 소설은 다 마뜩지 않더군. 부탁인데 논픽션만 가져와요. 문학적 탐정 소설이니 문학적 판타지니 하는 장르 잡탕도 싫어요. 문학은 문학이고 장르는 장르지. 이종교배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 경우 드물어요. 어린이 책, 특히 고아가 나오는 건 질색이고 우리 서가를 청소년물로 어수선하게 채우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400쪽이 넘거나 150쪽이 안 되는 책도 일단 싫어요. TV 리얼리티 쇼 스타의 대필 소설과 연예인 사진집, 운동선수의 회고록,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 반짝 아이템, 그리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뱀파이어물이라면 아주 구역질이 납니다. 데뷔 작가 책릿, 시집, 번역본도 거의 들여놓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떤 책을 들여놔야 할까요? 서점이 운영이 되나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인기 있는 거는 다 그냥 싫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엄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의 큐레이팅된 책방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라는 것이 또 이 사람의 큐레이팅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네. 어쨌든 영업사원인 어밀리아 입장에서는 피크리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후에 피크리가 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지? 하고 반성을 하긴 해요. 네. 그 피크리가 뭐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도 좀 까칠한 데가 있는 데다가 그 당시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서점을 같이 운영하는 부인이 교통사고로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크리가 아무래도 모든 그런 이제 자신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이 서점을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서 피크리는 알코올에 의지하고 네. 또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습니다. 네. 거의 페인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테멀레인이라는 책이 사라지고 어떤 아이가 서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아이 옆에 가방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이제 쪽지가 있는데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이를 맡깁니다. 네. 라는 편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주머니 속 신분증을 보니 메리언 윌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20대 초반이기도 하죠. 네. 왜 도대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참 사람들로서는 의아하게 생각이 됐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피크리로서도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크리는 아이를 보고 그래도 이 아이가 굉장히 귀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기른다는 거는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램비에이스라는 이제 경감을 찾아가지고 이 아이가 서점에 오게 됐는데 이러한 사연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도움을 이제 청하러 가는 거죠. 네, 이 램비에이스 경관도 소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설이 대중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통속적이고 허투루 쓰여진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램비에이스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앞에 이 인물들이 나오면 뒤에서 반드시 그와 관련된 다른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램비에이스라는 인물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인물이에요. 피크리를 만나고 또 마야의 사건을 또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경찰관에 있는 그런 또 직원들과 함께 독서 클럽 운영을 하죠. 마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위탁 가정에 맡겨져서 그다음 입양의 절차를 이제 밟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피크리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마야를 입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피크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게 서점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야가 간다면 그 엄마가 부탁했던 것을 들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이 피크리의 입장에서는 또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이 마야를 직접 키우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부녀 관계가 된 거였죠. 마야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사가 왔을 때 피크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피크리가 아니 쟨 아빠라는 말을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애가 저렇게 말을 할까 놀라는 대목도 등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제 부녀 관계를 또 맺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마야를 또 입양하면서 피크리의 삶 그리고 이 서점도 변해갑니다. 그렇죠. 이 램비에이스가 피크리와 이제 또 절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양 소식을 듣고 마야에게 세례식을 이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96쪽부터 98쪽까지의 내용인데요. 네. 제가 램비에이스를 읽고 피크리를 허남표론가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야한테 세례식 해줄 거지?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딱히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해. 당신이 나한테 의견을 구한 건 아니지만서도 적어도 사람들한테 마야를 소개하는 파티 정도는 해야지. 이젠 마야 피크리잖아.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아야지. 마야 이름에 중간 이름도 넣어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마야의 대부가 되어야 한다고 봐. 정확히 어떤 점에서 그게 필요한데? 뭐 가령 애가 12살이 돼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훌쩍하다 걸렸다고 쳐. 그럼 내가 영향력을 써서 그 사건에 개입할 수 있지. 우리 마야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내가 뒤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사람들은 후방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파티 준비도 도와줄게. 세례식 아닌 그 파티에는 뭐가 필요해? 대단한 건 없어. 장소는 여기 가게에서 하면 되고 마야한테 파일린 베이스먼트에서 새 드레스를 하나 사줘. 그건 분명 이즈메이가 도와줄 거야. 음식은 코스트코에서 사면 돼. 그 커다란 머핀 있잖아. 내 여동생이 말하길 그게 하나에 1000kcal는 된대. 그리고 냉동식품도 좀 사고 괜찮은 걸로. 코코넛 쉬림프 같은 거. 스틸턴 치즈도 큼지막한 덩이로. 그리고 세례식은 아니니까 분명히 말해두는데 비세례식도 아니야. 그래, 내 말은 술이 좀 있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 처형 부부하고 당신이랑 같이 어울리는 저 애 엄마들하고 또 꼬마 마야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자. 모르긴 해도 동네 사람들 거의 다일걸? 그럼 내가 대부로서 좋은 얘기 몇 마디 할게. 그런 식으로 파티를 연다면 기도를 한다는 건 아니야. 당신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난 우리 꼬마 아가씨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무탈하길 빌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다들 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모두 함께 마야를 위해 축배를 들고 다들 즐겁게 귀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파티 같은 거로군. 맞아. 난 북파티가 싫어. 하지만 당신은 책방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내 서점 주인이면서 북파티가 싫다고 하는 것도 참 이 피크리라는 인물이 독특하긴 해요. 네, 대신 한번 마음이 통한다면 또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네. 제가 이 소설을
낭만서점 기존 포맷의 마지막 편으로 또 선택했던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책이 입체적인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하는 캐릭터가 나온다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피크리를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크리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마야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렇다면 그 마야의 성장이 예전에 이제 마야를 놓고 갔던 그 실제 이제 엄마의 바람처럼 됐는가 하는 궁금증도 갖게 되는데 그 부분도 마지막에서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섬에 있는 서점 허남평가님 어떤 한 줄평 준비하셨나요? 한 줄평보다는 이 책에 있는 한 문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119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때로는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진 책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법이죠 라고 했는데 책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또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맺기도 하는데요. 결국 사람은 곧 한 권의 책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몇 페이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의미를 담은 문장이 지금 소개해드린 문장이 아닐까 그리고 그 문장이야말로 또 이 책이 말하고 싶은 바는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예, 이 문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 책에 문장을 골랐는데요. 네. 인간은 섬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세상이다. 인간이 그 외로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진 않다. 그렇죠. 네,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책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 브레드버리의 화시사회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책이 사라진 시대에 그 책이 되잖아요. 그 책 한 권씩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들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또 이 섬에 있는 서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책이 있으니까요.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죠. 또 책을 매기로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낭만서점 250회 진행하는 동안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또 개편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포맷을 선보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낭만서점을 통해서도 책을 소개하지만 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해결러 북신회에서도 책과 영화를 또 이야기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낭만서점 200회 공개방송을 했던 게 지난해 6월이었죠. 네. 네. 300회를 하게 되는 날 아마 2,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또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지나간 그 시간을 또 소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낭만서점 250회는 마치지만 네. 또 251회, 252회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께 보다 실용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그럼 허위평가님에게 낭만서점을 맡기면서 저는 오늘자로 하차하고요.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낭만서점 계속해서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